하셨는데 그럼 그 영화 얘기 좀 네. 좀 해볼게요. 성신이란 네. 나라의 앨리스 네. 이제 8월에 개봉을 합니다. 8월 13일이에요 8월 여러분. 13일. 어우, 참 되게 좋으신가 봐요. 아, 왜? 왜냐면요. 네. 그 전주영화제에서 네. 처음에 이제 공개를 했는데요. 사실 네. 우리 영화가 일반 영화 흐름 같지 않아요. 굉장히 특이하고 네. 어떻게 보면은 걱정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많이 잔인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러니까 청소년 관람 불가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좀 네. 잔인한 장면들이 살짝 있어요. 근데 그 잔인한 장면들이 굉장히 통쾌하게 들어가요. 네. 그래서 사실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관객분들 반응이 너무 좋으셔가지고 네. 거기서 에너지를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개봉일이 확정이 되면서 네. 네, 너무 기뻐했었어요. 그러니까 이 영화가 그러니까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꽃잎을 능가하는 역대급 네. 광기를 보여줬다. 아, 네. 네 또는 그 친절한 금자씨를 넘어섰다. 네. 능가한다. 네. 이런 얘기들이 있던데 본인이 이제 직접 연기를 하셨잖아요. 네. 어떠세요? 어떤 것 같아요? 본인이 딱 느끼기엔? 저도 이 작품이 이제 한국에는 여자 원톱 주연 영화가 많이 없잖아요. 네. 근데 어떻게 정말 운이 좋게 이런 작품을 만나게 됐었고 네. 사실 이정현 하면은 영화로 봤을 때는 꽃잎 이정현을 많이들 말씀하세요. 그렇죠. 너무 광명했기 네. 때문에. 네. 네. 그래서 이번에 좀 타이틀이 성실한 나라의 앨리스의 이정현으로 바뀌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좀 그런 게 있고요. 네. 그리고 이 캐릭터가 굉장히 특이하거든요. 이게 너무 생계 밀착형 예. 코믹 잔혹극이에요. 아, 코믹 잔혹극이요? 네, 블랙 코미디인데요. 저도 제가 웃길 줄은 몰랐는데 네. 영화 자체가 일단 조연 배우님들도 너무나 뭐 명계남 씨, 뭐 오광록 씨, 이용녀 씨, 뭐 이혜영 오빠 같이 명량에 나왔었던 네. 그런 분들이 많이 나오시고요. 되게 재미있어요. 명품 배우들이 많이 나오시네요. 네. 네. 그 생계 밀착형이라는 건 뭐예요 도대체? 이게 이제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이렇게 행복해질 수 없는 그런 힘들고 답답한 이런 세상에 네. 살고 있는 한 여인이 네. 한 남자를 굉장히 로맨틱하게 사랑해요. 그래서 벌어지는 일들이거든요. 그래요? 예, 그래서 뭔가 이렇게 열심히 살기 위해서 생활의 달인이 돼요. 생활의 그러니까 달인. 모든 걸 다 할 줄 아는. 예, 그러니까 돈이 있어야 행복해지니까 네. 돈을 벌기 위해서 뭐 투잡, 쓰리잡 뭐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면서 네. 생계를 끌어나가려고 하는데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그러다가 이 세상을 향해서 좀 통쾌하게 복수를 시작하게 됩니다. 근데 보시는 분들이 네. 정말 통쾌하실 거예요. 아 그래요? 네. 그 정도예요? 너무 답답하잖아요 요즘. 에이. 근데 영화를 보시면서 다들 너무 통쾌해하는 거예요. 아하. 그래서 너무 좋았어요. 그래요? 아 배우들이 이렇게 나오면 이 정도까지 표현을 안 하는데 굉장한 영화가 다 나온 것 같습니다. 꼭 봐주세요 여러분. 아 여러분 진짜 요즘에 좀 답답하다. 아 뭔가 꾹 막힌 것 같다.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이 그 성실한 나라의 앨리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이정현 씨가 이렇게 통쾌하다 그럴 땐 진짜 통쾌한 거예요. 이 친구가 이렇게 많이 표현하는 친구가 아니거든요. 물론 뭐 아 본인의 의사가 그 주관 뚜렷하기 때문에 아 뭐 이렇게 얘기할 때는 확실하게 하는데 정말 재밌을 때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자 이정현 씨가 올드스쿨 청취자분들께 자 선물을 좀 들고 왔습니다. 성실한 나라의 앨리스 예매권을 들고 오셨는데 자 이정현 씨랑 텔레파시 통화 분들께 드릴 거예요. 많이 드려도 되나요? 아 그럼요. 자 이정현 씨 지금 마음속으로 앨리스 세 글자 중에 한 글자만 골라주십시오. 고르셨어요? 리? 엘? 네 앨리스 세 개 중에 네. 하나만요? 네, 하나만 속으로 고르세요. 말하지 마. 아, 네네, 알겠습니다. 자, 세 글자 중에 한 글자 네. 골랐죠? 네. 자, 지금부터 텔레파시 보냅니다. 아. 쇽 소리가, 아, 그러니까. 자, 갑니다. 으다다다다다다다다다. 빠시라! 보냈어요? 네. 자, 갔습니다. 자, 이정현 씨랑 이렇게 마음 통하는 분들 중에, 다섯 분께 예매권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50원 이름 문자 샵1077 긴 문자 MMS 100원이고요.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으로 함께 해주십시오. 자, 그리고
이정현 씨가 검색어 1위를 한다면 오늘 네. 자 10분 뽑아서 저희가 올드스쿨에서 또 선물 챙겨서 보내드릴게요. 할 것 같아? 할 것 같아? 아 김은정 PD가 지금 못할 것 같은지 고개를 아주 끝 끄떡거리고 있습니다.